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오랜만에 본가 내려온 기념으로 요청이 굉장히 많았던 그냥 편의점 먹방이 아니라 편의점 안에서 먹는 편의점 혼밥, 11시 48분이고요 새벽은 아니고 야식입니다. 그러면 오랜만에 편의점 안에서 혼밥 쌩얼이요. 그러면 가보실까요? 이 위치에서 진짜 오랜만에 온다. 익성. 자주 온다는 거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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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와서 사장님이 기억을 하시네요. 오늘은 뭘 먹을까요? 여러분 아세요? 이 빙빙게 샐러드 있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막 감자? 그냥 난 감자 가지고 먹기 많아? 제가 자주 먹던 고진만 오늘은 패스. 일단 오늘 안 먹어본 걸 먹어보고 싶어서 이거, 이거 하나. 아, 오랜만에 치즈 먹기. 아, 스파게티도 맛있는데. 진짜 제가 초등학교 때 많이 먹었던 거. 추억을 살려서. 감동간 요거 하나. 떡볶이는 요게 혼자 먹기는 양이 조금 많아서 기름 떡볶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요거 하나. 그리고 전주 비빔. 전주 맛있으니까. 잠발라나는 저번에 먹었으니까 이번에 스모크. 오늘 한번 보자. 정립 할인 받기를 선택. 볶음, 어묵볶음, 콘, 고추수, 그 다음에 닭강정 같은 거. 이거는 소스. 감자 샐러드랑 삶은 게 피식가루랑 짜장가루. 방금 못 찍었어요. 깜빡한 거. 아, 내가 원하는 반숙이 아니구나. 지금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사상 스토리의 배터리가 지금 북한인데 지금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빨리 먹을게요. 오랜만에 먹는 스파게티. 추억이 맞추는 짜게치는 어떨지. 약간 치즈가루 향이 좀 나요. 김떡볶이. 나쁘지 않다, 김떡볶이. 오늘 베스트 추억의 맛. 약간 캡찹맛 나면서 그냥 감자 샐러드가 아니라 콘 샐러드? 콘 감자?
먹는 게 없어요. 불닭소스 빨 넣어주고 이것도 그냥 달달한 분적필 떡볶이 맛? 전자레인지 안에 닭다리 가 있어. 세 입만 할까? 양념이 돼 있고 안에 고추장이 또 있어서 보통 삼각김밥은 좀 뭔가 싱거운 감이 있는데 이거는 좋아요.
이렇게 촬영하다가 배터리가 꺼진 건 처음 있는 일이라서 저도 조금 당황했습니다. 먹는 건 다 찍어가지고 좀 뿌듯합니다. 맛평가를 못해서 지금 하자면 짜게티는 약간 그냥 짜파게티 먹을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스파게티는 오랜만에 먹어가지고 진짜 추억이 진짜 오늘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스팸 구이는 뭐 진짜 딱 스팸 맛. 밑반찬도 괜찮았는데 반찬에 비해 밥 양이 조금 적었던 것 같다? 왜냐면 스팸이 워낙 짜기 때문에. 닭다리도 간이 조금 세긴 했는데 저는 잠발라야가 더 맛있었어요. 기름떡볶이도 양도 괜찮았고 그 다음에 기름떡볶이의 맛도 제대로 났지만은 기름떡볶이 특유의 떡의 겉에 약간 바삭한 그게 없어가지고 약간 아쉬웠지만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배불러게 한끼 뚝딱 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이만 자러 가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